보다 좀 들 것이 뭐하는 것도 은근히 화려하잖아. 가슴이 시원해지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 올라오는 길이 조금 고생스럽긴 하지만 이 좋은 풍경을 엄마가 매일 볼 수 있다 생각하면 견딜만하다. 27인가? 6인가? 드디어 도착한 산소. 오빠, 저 왔어요. 엄마, 저기 따뜻하네요. 행여 음식이 식을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 보람이 있다. 음식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리는 홍진표. 나물 좋아했는데, 고사리 나물. 그러니까 나물. 아, 그래서 나도 고사리 나물 좋아해. 엄마 나물도 드시고요. 술 따라야지. 응. 전도 좀 드시고요. 어. 술도 한 잔 받으세요. 네가 따라야 되냐. 자, 흔들어. 어머니가 생전에 술도 좀 하셨었어요? 우리 엄마는 막걸리에 사이다. 아, 타서 먹는 거? 타서 드시는 거. 아우, 너무 취하시겠네. 오늘 미인들이 많이 와서 취하고 술에도 취하시고. 둘, 셋. 일단 잘 부탁할게요. 자주 찾아오지 못한 미안함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다. 한 잔 드세요. 간만에 좀 취하세요. 간만에 취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오려고는 했었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단체로 와가지고 엄마 행복하지? 그리고 자, 이렇게 드시고 그 엄마 이거 삐삐도 하나 먹여야지. 삐삐야, 너도 많이 먹어. 아, 옆에 강아지가 있어. 내가 키우던 강아지. 아. 여기다 같이. 엄마를 외롭지 않게. 엄마 심심하지 말라고 내가 옆에다가 같이. 우리 진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오래 살라고? 살게. 어머니가. 오래 살라고 언니? 항상 보살펴 주시고 저도 옆에서 같이 보살피고 잘 지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하늘나라에서. 걱정하시고요. 왜 늘 후회만 남는 건지. 어쩌면 20대 홍진이는 아픈 엄마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을지도 모른다. 신장이 안 좋으셨어. 그래가지고 투석을 몇 년 동안 하시고. 엄마는 왜 맨날 아픈가. 어려서. 좀 짜증 부리고 그랬지. 그게 이제 아직도 철 안 났지만은 그때도 20대인데도 그렇게 철이 안 나가지고 2주에 병원을 5번을 다니셨어요. 이거 투석하느라고. 고스톱 치시면은 아픈 거를 잊으신대. 기억이 안 난대. 그래가지고 고스톱 좋아하시고 그랬지. 25년이 지나고서야 홍진이는 깨달았다. 바로 엄마의 최고의 진통제는 자신이었다는 걸. 새록새록 떠오르는 엄마와의 추억. 마냥 듣기 싫었던 엄마의 잔소리마저 이제는 그립다. 나는 엄마랑 옷도 같이 입었었어요. 엄마가 날씬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또 엄마가 딸이잖아. 그렇죠. 제일 좋아하지. 엄마와 딸의 관계는. 생선전 좀 드세요. 사랑스럽기도 하고 참 좋은 관계지.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진짜 이제 정말 힘들고 이럴 때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근데 살아계실 때는 언니랑 율리아랑 다투듯이 나도 엄청 다퉜거든.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다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짓이 못마땅하니까 가르치는 거야.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가르치는 건데 또 딸 입장에서는 잔소리인 거지.
잔소리. 자식을 낳고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는 왜 이렇게 자식한테 사랑한단 말을 안 했어? 그랬더니 자식은 다 똑같다. 10명이면은 10명 다 똑같지. 누구를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맞아. 근데 자식들은 또 대못 박는 말만 하잖아. 엄마 해준 게 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돌고 도는 거야. 우리가 엄마한테 그랬고 또 뭐 자식들이 또 그러고 나도 되게 잔소리하고 왜 놀아본 사람이 노는 꼴 못 본다고. 안 놀아봤으면은 놀아라 놀아라 내가 못 놀아봤으니까 후회되니까 놀아라 막 이럴 텐데 놀아봤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볼 것 같아. 나는 더 막 엄격하게 했을 것 같아. 그래. 엄마 이제 나 먹어도 돼? 손님 대접 좀 할게요. 내가 또 맛있게 먹어야 엄마가 행복하지. 나 엄마 너무 많이 먹어서 살 요즘 많이 쪘지. 다 나보고 살 쪘대. 얼굴 터졌대. 어릴 때부터 예쁜 얼굴로 사랑받았던 홍진희. 20살 젊은 나이로 연예계에 데뷔해 매력 있는 연기자로 성장하는 사이 엄마는 그녀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버렸다. 너무 먼저 간 게 아쉬워요. 아니면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졌고 엄마가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외국 여행 자주 다니고 이건 못했을 거 아니야. 가봐야 국내만 다니고 계속 있었으면 나랑 여행 되게 많이 다니고 내가 워낙 여행 좋아하니까 다니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좀 아쉽지. 그때부터 이렇게 좋은 배우가 돼서 찾아오고 하니까 어머님이 또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배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엄마는 늘 걱정. 눈 감으시면서도 걱정. 저 딸 하나 있는 거 저거 안쓰러워서 어떡하나.